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모든 생물을 공부하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일단은 몸 안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구조를 보고, 얘 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지? 얘 뭐 하지? 기능을 보면 생물 공부는 끝납니다. 얼마나 쉬워요? 구조 보고, 기능 보고. 여태까지 우리 계속 그렇게 왔죠? 소화계도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보고, 얘뭐 하는지 알고. 그죠? 얘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뭐 하는지 알면 돼. 얼마나 쉬워. 그죠? 자, 볼게요.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뉴런이라 부릅니다. 뉴런. 뉴런은 세포의 이름이에요.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세포에 독특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보면, 우리 뉴런이 요래 생겼어요. 요 많이 봤죠? 요 그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하는데 특화되어 있냐면은 신호를 주고받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세포가 길어진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어진 하나의 세포. 이것을 뉴런이라 부르고 독특한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가 독특하면 불러주고 싶잖아, 그 독특한 구조를.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세포니까,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고, 그쵸?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안에 뭐 DNA도 있고, 그 바깥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란 뉴런에도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신경세포체라 부릅니다. 이 부위죠, 이 부위. 이 동그란 거. 신경세포체. 영어로 하면 셀바디죠, 셀바디. 신경세포체. 여기에 핵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세포소기관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배웠던 그 동물세포의 세포소기관들이 다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뉴런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야. 전달이라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받아서 어딘가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극을 받는 곳이 있고, 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부위가 받는 곳이고, 이 부위가 주는 곳이야. 이 부위, 저 부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어를 줍니다. 용어를 주는데, 아무거나 주면 어려우니까 생긴 모양 보고 용어를 줍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현미경으로 찍어 놓으니까 이거 뭐 같아? 나무 같다고 봤어요.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나무 모양. 나무 숫자를 써서 수상.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돌토돌한 돌기. 그래서 수상돌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거를 뭐 전선 같다 그러면 뭐 전상돌기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무로 봤어요. 그래서 나무 모양의 이런 돌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 돌기들이 굉장히 많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은 보통 한 1,000개 정도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런이 몇억 개가 있어. 그럼 생각이 됩니까? 몇억 개의 뉴런이 있고, 각각의 뉴런이 1,000개 정도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어. 예, 많이 연결되어 있죠. 뭐 계산 어렵고요. 그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상돌기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 기다랗게 자극이 전달되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길다란 요 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삭이라고 부릅니다. 축삭. 축삭. 사람의 뉴런 중에 가장 긴건 1m가 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세포가 1m가 넘어. 길죠? 여기 척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이 기다란 신경 하나가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1m가 안될 수가 있겠죠. 있겠지만, 예, 뭐 넘을 수도 있겠고. 예, 전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긴게 있고요. 축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있죠?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 요걸 뭐라 부르냐면은 수초라고 부릅니다. 수초. 수초. 그리고 여기 눈 크고 잘 보면은 이 쫄쫄이 비엔나와 비엔나 사이에 수초가 없는 부위가 있죠? 보입니까? 여기. 이거 완전히 비엔나처럼 생겼죠? 비엔나도 덩어리 들어있고, 덩어리 들어있고, 고기 덩어리 없는 부위. 딱그 부위처럼. 수초가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요 부위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저 부위를 뭐라 부르냐면, 저거 프랑스 랑비에가 발견을 해가지고, 랑비에가 발견한 마디. 혹은 랑비에가 발견한 결절. 끊어져 있는 부분. 끊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랑비의 마디, 랑비의 결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그리고 그러면 이 수초의 정체가 뭐냐? 그럼 얘뭐 기름 덩어리로
감겨 있는 거냐? 아니고 이것도 세포입니다. 세포가 감고 있어. 근데 이 세포는 막에 절연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포로 감기면 이 부위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초 자체가 절연체예요. 절연체. 이게 왜 필요한지는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무슨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겠지? 그죠? 자, 수초는 어떤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게 좀 달라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초가 다릅니다. 그럼 중추신경계는 뭐고 또 말초신경계는 뭐냐? 요거 중추신경계는 이게 중추죠. 뇌와 척수. 이게 중추. 여기서 뻗어나가는 모든 뉴런 혹은 뭐 하여튼 중추를 뺀 나머지 신경을 말초신경이라 부릅니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의 수초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휘도회기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모든 걸 얘기해 주잖아요. 휘도회기 혹은 희도회기. 뭐? 휘 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휘 감고 있는 세포. 그죠? 휘도회기 세포. 근데 말초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얘랑 좀 달라.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슈반이 또 발견해갖고 슈반세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각각 다른 세포들이 수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감냐면 처음부터 얘가 처음에 출현할 때부터 이렇게 감겨져 있다기보다는 세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라. 자라는데 막이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감겨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라면서. 그럼 이제 구조가 끝납니다. 아, 뉴런의 구조가 심플하죠. 심플하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망막인데 시신경이죠. 여기 보면 신경세포체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쁘게 잘 찍힌 사진이라서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뉴런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얘네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옆에서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서브세포들 걔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경교세포라 부릅니다. 신경교세포.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얘네들은 고기하고 순도 높은 혈통이기 때문에 자제구리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배출하는 노폐물을 처리해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고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어떤 독성물질 같은 걸 차단시켜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뉴런을 제외한 다른 세포들을 다 신경교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도 신경교세포의 일종이 됩니다. 이것들. 대학 가시면 뉴런도 뉴런이지만 신경교세포의 종류가 많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아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어서 얘 옆에서 지지기능,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 양분 공급 뭐 이런 기능들을 한다. 그런 세포들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정보의 흐름이죠.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로 보내면 이 정보를 처리해서 뭔가 반응을 유발하죠. 지금도 제가 뭔가를 얘기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저는 제 성대를 열심히 떨어가지고 제 입 주변의 공기에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공기의 진동이 내 입 근처에 있는 공기를 때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공기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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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서 그 흐름이 여러분들 귀에 꽂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서 오는 가시광선이 저를 반사시켜서 들어가는 빛이 여러분 눈으로 꽂히고 있는 거고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은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고막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변환장치입니다. 그냥 전기로 바꿔주는 변환장치. 그 변환장치가 신경을 따라서 뇌로 가면 뭔가를 하게 만들어. 그 뭔가가 지금 여러분이 쓰거나 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호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뭐 감각기관이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도 뭐 특별하지 않아. 그냥 오는, 외부에서 오는 외부 자극을 적절한 운동기관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 뉴런을 계속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나머지 뉴런들을 쳐내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 기억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이제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바탕으로 막 수없이 많은 뉴런들이 내 손으로 정보를 보내서 내 손은 여러 가지 글자를 쓰게 만드는데 어렸을 때 많이 했겠죠. 1 더하기 1은 뭐야? 뭐, 기린이요. 뭐, 이렇게 딱, 쓰레기 같은 소리 막 하면, 그 뉴런들이 막 이렇게 싹싹 잘려나가는 거야. 쓰레기구나. 막 쭉쭉쭉쭉 잘려나가고, 2, 아, 그래, 잘했어. 아, 2라고 쓰면 맞구나. 그래서 그런 뉴런들을 남기고 싹싹 지워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하죠. 뭐, 기억력,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이거 보면 이거 떠오를 수 있는 뉴런의 길이 생긴 거야. 그죠? 여러분이 미적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이고 뭐고 뭐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적절하게 쓰는 그 숫자를 쓰게 만드는 뉴런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거 못 없애면 이제 중구난방의 숫자들이 나열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뉴런 자체가 없어서 이게 뭐지? 문자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간단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공 감각 기관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게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런 외부 자극들을 전기 신호로만 바꿀 수 있으면 우리 감각 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차차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뉴런을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을 기능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 뉴런. 자, 뉴런을 분류해 보면. 자, 감각 뉴런이 있고요. 감각 뉴런은 뭐를 감각 뉴런이라고 하냐면 감각 기관은 뭔지 알죠? 눈, 코, 귀, 피부. 요거. 감각 기관에서 중추 신경계로 자극이 전달되는 이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 이걸 감각 뉴런이라 부릅니다. 중추 신경계 너무 기니까 그냥 CNS라고 쓸게요. 있어 보이죠? 중추신경계 영어 약자 CNS. 네. 그 다음에 연합뉴런이 있고 운동뉴런이 있는데 운동뉴런은 뭐냐면 중추신경계에서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내리는 이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을 운동뉴런이라 부르고요. 연합뉴런은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 실체가 얘의 덩어리겠죠? 그치? 오감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적절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운동기관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커넥션. 그래서 연합뉴런의 덩어리. 이게 뇌의 정체입니다. 자,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서도 또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들 이제 물리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 중심을 향하는 이 힘. 이게 뭐라 부릅니까? 구심력. 구심. 중심으로 가는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거는 신호가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감각 뉴런을 신호의 전달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심성 뉴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쉽죠? 그러면 여기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 뭐라 불러 이거? 원심력. 원심이란 얘기는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지. 원심. 그죠? 그러면 이건 중추신경에서 운동 말단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게 뭐야? 원심성 뉴런이 됩니다.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은 구조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보세요. 감각기관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요거 이제 수초가 있고 근데 신경세포체가 요쪽이나 요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옆구리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옆구리 튀어나왔어.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이거 안 보여주고 이것만 보여줘도 이게 감각뉴런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뉴런은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노멀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수상돌기가 있고 축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연합뉴런은 수초가 없어요.
축축 없죠? 요런 형태. 그래서 형태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자극은 이런 방향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제 그놈의 전위, 전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네, 이걸 알아야 근전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평형전위와 막전위. 예, 물리에서 뭐 이런 전기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별 수식이 없어요. 저도 물리를 못하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막의 경계로 한 전위차.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물리에서 왜 이거 있잖아, 이거 두 개 이렇게 꼽으면 뭐 이렇게 초침이 움직여가지고 볼트가 딱 나오는, 그게 뭐냐면 이쪽과 이쪽의 전위 차이를 그냥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막이 있으면 이 막의 경계로 안과 밖에 이렇게 안과 밖에 이렇게 핀을 꼽았을 때 생기는 그 전위차, 이걸 막전이라고 부릅니다. 평형전위는 뭐냐면은, 평형전위는 어떨 때 나오는 얘기냐면, 저걸 설명하기 전에 요거 먼저 볼게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자, 이쪽에 이제 칼륨이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칼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양의 차이가 나면은, 그리고 이쪽은 정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이쪽도 정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이 상태에서, 요렇게 차이가 나고, 요 통로는 칼륨만 이동할 수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칼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하는 무슨 힘? 용질이 많은 데서 좋은 데로 가는 거. 확산. 그죠? 확산력이 발생을 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쵸? 몇 개가 움직여야 됩니까? 여기 8개 있고 2개 있으면. 4개요? 그럼 여기 6개 되고 4개 되는데? 예, 여기 3개가 넘어가야 5개 돼서 쌤쌤 돼서 이게 딱 이제 맞는데, 실제로는 3개가 못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이렇게 양 차이가 나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힘이 생겨. 이게 확산력이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칼륨이 하나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성이었다가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칼륨인 플러스를 땡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고, 플러스가 넘어가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산력과 정전기적 힘의 합으로 평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 개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넘어가다 보면 땡기는 힘이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서 확산력하고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 이 이온의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되죠. 이온의 이동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순 이동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양쪽의 전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막전위의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이온의 순 이동이 없을 때 생기는 전위를 평형전위라 부릅니다.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몇 개 넘어가다 보면 확산으로 이게 전하를 띄지 않으면 양쪽이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데, 전하를 띄면 이 정전기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럼 전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이동이 없을 때 생기는 전위를 평형전위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자, 과학자들은 평형전위가 생겨. 아, 평형전위가 생기는구나. 그렇지. 하고 말지 않죠. 무조건 궁금, 뭐가 생겨. 그러면은 여러분도 뭐 효과가 있어. 그럼 제일 뭐가 궁금해.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뭐야.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지. 이게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온의 농도 차이가 생기면 평형전위가 생겨. 알겠어. 그럼 얼마나 생기지. 이게 궁금하잖아. 이걸 궁금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한 또 과학자가 있겠죠. 네른스트 아저씨가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네른스트 방정식이 탄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거 실험 장치를 만들어 갖고 여기 이제 오징어의 거대 축삭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뚫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박아 놓고 이쪽과 이쪽의 농도를 계속 차이를 주면서 막전위를 계속 재신 분이야. 여기 뭐 칼륨 5 넣고 여기 10 넣어보고 5 넣고 100 넣어보고 뭐 5 넣고 25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 차이를 계속 보면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이 뭘까 해서 만들어낸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유도를 한 게 아니고
현상을 쭉 보고 이거 잘 설명할 수 있는 식을 만들었어. 잘 맞아. 예. 근데 전자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온을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나의 이온이 차이가 날 때 최종적으로 어떤 평형전위가 만들어질까를 예측하는 식입니다. 네른스트 방정식. 자, 여기서 보면 G는 뭐냐면 맨날 나오는 건 화학에서 G 뭐야? 전하량. 전하량. F는 예, 패러데이 상수고 R은 예,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뭐 이렇게 되죠. 이 식이 엄청 뭐 여기는 LN이 아니고 그냥 로그입니다. 그냥 로그. 예, 여기 로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온의 안쪽 농도분의 이온의 바깥쪽 농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평형전위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몸에 있는 뉴런에 있는 그 안쪽과 바깥쪽의 이온 농도 차이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칼륨이 지금 안팎에 농도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이 수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90mV 정도의 평형전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아까 GF분의 뭐 IT 이게 싹 사라지고 62로 바뀌었죠?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몸은 조건이 많이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37도야. 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식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35도가 되고 30도가 되지 않아. 그럼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생물에서는 일반적인 범용 수식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람 몸에 맞는 그냥 수식을 그냥 넣어버리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와버립니다. 그냥. 근데 책마다 이 앞에 62가 아니고 58일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어. 그 차이는 왜 발생하냐면 책마다 사람의 표준 조건의 온도를 37도로 넣을 수도 있고 36.5도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앞에 숫자가 58이 맞아요, 62가 맞아요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책을 잘 보면 그 앞에 조건, 그 표준 조건이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하면은 이 정도. 칼륨에 의해서 평형전위가 결정이 된다면 마이너스 90mV 정도의 평형전위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뉴런이 어떤 전위값을 갖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칼륨과 나트륨이에요. 근데 이 둘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어, 네른스트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씩 보는 거야, 떨어뜨려서. 나트륨을 가지고 안팎의 농도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62mV 정도의 어떤 평균 전위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것과 이 두 개의 이온을 같이 쓰기 때문에 평균 전위값은 이것과 이것의 어떤 가운데 어디쯤 해당되는 평전위를 갖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만 쓰면 마이너스 90. 이것만 쓰면 62. 근데 두 개 다 쓰니까 이거 두 개 어디 중간쯤에 해당하는 평전위값을 갖게 될 겁니다. 한꺼번에 계산하면 좋은데 하나씩밖에 실험을 안 해가지고 예, 요거를 각각 계산해서 뭐 어림짐작해볼 수밖에 없고 모든 이온들을 다 종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당연히 만들었겠죠, 누군가. 예, 그 수식이 있습니다. GHK라고 하는 수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실제로 사람의 뉴런에서 막전위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0mV쯤 나옵니다. 신기한 숫자가 나오죠. 이것과 이것의 정확하게 절반이 아니고 칼륨에 굉장히 근접한 평전위가 형성돼. 이 두 개가 같이 이용되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칼륨이 막전위에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약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그쵸. 투과성 차이입니다. 투과성 차이. 어떤 이온이 많이 움직이면서 막전위에 강하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7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누구의 투과성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칼륨의 투과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륨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이게 아예 투과가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90이겠죠, 평형전위가. 이게 아예 투과가 안 돼, 칼륨이. 그러면 62일 겁니다. 근데 70이라는 얘기는 이거보다는 이거의 투과성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평형전위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 어디에 있는
뉴런이냐에 따라서 막전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보면 막전이를 제가 써놨죠? 보통 70인데, 골격근은 마이너스 90이야. 막전이가. 걔 뭘 의미하지? 이거에 대한 투과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세포는 마이너스 30이야. 원래 마이너스 70인데 마이너스 30이야, 시세포는. 그 얘기는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가 다른 데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른스트 방정식이 갖는 의미. 이게 뭐, 이름이 어려워, 네른스트.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 별거 없는 식이죠. 62mV 로그 안분의 파. 끝.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운 식이 어딨어, 그쵸? 그러면, 이 이온의 농도 차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참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다. 계산을 통해서. 이거죠. 해봅시다. 신호. 어떻게 가냐. 빠밤. 아, 요거. 예. 딱 봐도 쉬워 보이죠?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갈 겁니다. 쉬고 있을 때, 자극이 왔을 때, 자극이 온 다음에 조금 지났을 때, 이 상태를 비교해서 볼 겁니다. 일단 쉬고 있을 때 상태, 쉴 때 없어 보이잖아. 쉴 때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휴지 상태가 되죠. 휴지도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은 아닌데, 그죠? 휴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포 분열 안 하고 멈춰 있는 시기도 휴직이라 부르잖아요. 휴지 상태. 이때 뭐 하고 있니? 쉴 때란 얘기는 자극이 안 올 때입니다. 자극이 안 올 때. 자, 자극이 안 올 때,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끊임없이 뭔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냐면은, 나트륨을 계속 바깥으로 퍼내고 있고요. 세 개 퍼내고 있고, 칼륨을 안으로 두 개씩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ATP가 있는 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밥 에너지의 3분의 1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이 바깥쪽으로 나트륨 퍼내고 칼륨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이 하찮아 보이는 일에 여러분이 먹는 밥의 3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뭐가 많냐면은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요. 안쪽은 칼륨의 농도가 높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여기 아까 보면은 칼륨이 안쪽이 높으니까 분수로 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음전하를 띄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나트륨은 플러스 바깥쪽이 많으니까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양수니까. 그리고 얘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또 음전하를 띄고 있는 단백질들도 많아요. 그래서 안쪽은 음전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바깥쪽은 여기는 나트륨이 열심히 많아져가지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나트륨이 막 많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의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의 이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 이게 쉴 때야. 자, 근데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하기 전에 주요한 채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두 개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나트륨 채널이 있고요. 하나는 칼륨 채널이 있습니다. 펌프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고요. 능동수송을 하는 단백질인 거고 채널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촉진학산 통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그 나트륨 칼륨 펌프는 놓지 않았어요? 걔는 항상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나트륨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걔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걔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설명 안 해도. 자, 여기. 소듐이 나트륨인 건 아니죠. 네, 소듐. 네.
얘는 문을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여닫이 문을 두 개 가지고 있어. 하나는 여기가 열리고 닫힐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 밑에 고리 같은 게 붙어서 닫히고 밑에 내려와서 열리고, 이거 열리고 닫힐 수 있어. 열리고 닫히고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문, 요거를 활성화문이라 부릅니다. 활성화문. 활성화문이 열렸네, 닫혔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요 밑에 이 동그란 고리가 열리고 닫힐 때 이 고리에 의한 문을 불활성화문이라고 부릅니다. 불활성화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야. 문이 두 개 있는 거죠? 나트륨 채널은 활성화문과 불활성화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구조가. 그러면 활성화문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힐 거냐? 이걸 누가 결정해 주냐면 전위가 결정합니다. 예, 마이너스 70 정도의 휴지 전위 상태에서는 활성화문이 닫히고 불활성화문이 열리는 거야. 이 전위 차이가 변하면 이 문의 열리고 닫힘이 바뀝니다. 오케이? 네. 이런 전위 차이에 의해서 열리고 닫힘을 조절하는 채널을 전압 의존성 채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전압 의존성 나트륨 채널이 됩니다. 이 아이. 자, 칼륨은 여기 보면 칼륨 채널은 보면 여기 불활성화 없죠? 얘는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활성화, 불활성화 나누지 않고 그냥 칼륨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위가 변하면 열리고 어떨 땐 닫히고 이럽니다. 얘도 전압 의존성 칼륨 채널이 됩니다. 자, 그럼 봐.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70을 유지한다는 건 칼륨이 좀 더 투과성이 크다는 의미라 그랬어. 근데 이것만 보면 둘 다 닫혀 있잖아요, 휴지 상태일 때. 그러면 가운데가 돼야 되는데 왜 70이냐? 그죠? 왜 칼륨 쪽으로 좀 더 가깝냐? 하면 전압의 상태와 상관없이 열려 있는 칼륨 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전압 의존성 채널이 아니야. 얘네 둘은 전압 의존성 채널인데 이건 전압과 상관없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칼륨 채널이 있어. 그래서 칼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투과도가 훨씬 더 커. 그래서 전체적인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게 쉴 때 상태야. 긴장 상태죠. 여기서 뭔가 이펙트가 벌어지면 와르르 이온의 여기 지금 나트륨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여기 칼륨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까 문만 열어주면 막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변화가 자극이야. 그래서 지금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차곡차곡 쟁여놓고 있는 거죠. 이게 휴지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 다음 자극이 왔을 때의 상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